Q&A 진행을 맡은 송골송글입니다. 여러분, Q&A는 알겠는데 KG는 약간 생소하시죠? KG는요, MZ세대도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 기업 고려화연의 약자예요. 앞으로 우연히 KG를 마주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조이기 팀 김성립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전진단이 팀 강성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10월 1일자로 팀장으로 승진하신 거죠. 너무 축하드려요. 네, 팀장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팀원을 이끄는 수장이잖아요. 본인들도 좋아하셨겠지만 주변에서 특히 가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반응이? 네. 가족분들도 엄청 좋아했고요. 특히나 조획 팀원, 특히 후배들이 더 좋아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떠셨어요, 팀장님은? 네, 저도 특히 와이프가 가장 좋아해 주었던 것 같은데. 아내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돈 더 많이 벌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축하와 동시에. 네. 오늘 이렇게 새내기 팀장님 두 분 모셨는데요. 과연 이분들은 팀을 얼마나 잘 이끌지, 그리고 고려화연 팀장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낱낱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분 팀장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저희가 엄선해서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한 분씩 이렇게 뽑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제가 먼저 뽑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김성립 팀장님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주세요. 두구두구두구. 네, 여기 있습니다. 뽑아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오, 질문이 쉽네요.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쉽죠? 네. 자신 있게 팀장이다, 내가 팀장이다,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팀은요? 네, 저희 팀은요, 생산 1본부 산하에 있는 팀이고, 조액 2팀은 사무실 인원이 6명, 현장 교대 근무자분이 44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평균 연차는 한 15년 차 정도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 조액 2팀은 팀원이 50명이나 돼요? 네. 팀원 이름은 다 아시죠? 물론이죠. 네. 아니 50명이나 되면은 약간 관리라든지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지 않나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팀원들과 소통의 시간으로 스몰 토크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스몰 토크 시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팀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 이런 것도 얘기하시나요? 가능하죠.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강성희 팀장님 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현재 고려화연 온산재련소에는 3개의 생산본부가 있습니다. 그 3개의 생산본부 중에서 생산 2본부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팀원은 6명이서 생산 2본부 산하 6개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팀장님 팀은 50명이시고 여기는 6명이시고, 그러면 6명이면 더 끈끈할 것 같긴 해요. 그죠? 분위기 어때요? 네, 가족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질문, 다음 질문 이어갈까요? 네. 네. 질문 뽑아주세요. 네. 이것도 쉬운 질문이에요. 고려화연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강성희 팀장님부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려요. 이제 안전관찰, 그리고 제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이제 인원이 할당되어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개선해서 안전보건 측면에서 좋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정말 정말 중요한 부서죠. 우리 안전진단 2팀 덕분에 고려화연이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액 2팀. 네. 조액? 저는 사실 조액이라는 말이 까나리액, 멸치액, 그 아연액을 만드는 공정이고요. 저희 팀은 아연 습식 재련을 하는 공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부서에 이제 배소팀이 있는데요. 아연 광석을 태워서 소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소광을 묽은 황산 또는 전해에서 오는 미액을 갖고 기타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합쳐서 아연을 용해시키는 공정입니다.
굉장히 오 되게 약간 화학 시간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화학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연을 용해하면서 많은 불순물들이 함께 녹는데요. 어제의 불순물이 오늘은 육가 금속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은, 금, 동, 인듐 같은 것들은 부산물로 통해서 동공장이나 DRS 퓨머 공장으로 리사이클링을 시키게 부산물을 저희가 만들어주고 있죠. 아, 리사이클링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고려아연 세계적인 기업, 재련계의 넘버원이에요. 와, 멋진 일을 하십니다. 어, 좋습니다.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볼까요? 네. 우리 되게 술 한 잔 안 마셨는데 되게 진솔한 진실 게임하는 그런 기분이네요. 네. 어, 다음 질문. 자격증. 네,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지, 그리고 팀장 진급할 때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저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위험물 산업기사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격증 부자세요? 지금 또 기술사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안전은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그 취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항상 배움에 마침표는 없다라는 신념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언제 하세요? 자격증 공부를? 일을 낮에 하시고 주경야독인 거예요? 네. 네. 지금 자격 공부를 한다라는 취지로 육아에서 잠시 피난 중입니다. 저는 이제 화공 관련해서 가스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가스기사라 해서 저건 가스 관련된 게 아니라 유체 역학, 유체 전반적인 저희가 아연 습식 재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고려아연에서 팀장이 되려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요? 전 필요한 역량 세 가지 정도? 오, 세 가지씩이나 준비하신 거예요, 따로? 아니요, 준비는 못했습니다. 아, 네. 그럼 평소에 본인을 생각할 때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였나요? 네. 네, 어쨌든 세 가지 들어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공장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해야 되니까 엔지니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설비, 기타 공정에 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조액팀은 타팀과 연계성이 좀 많아서 재련소 전체를 볼 수 있는 밸런스, 메탈에 대한 밸런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팀장이 되려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소통의 기술 이런 것들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김성립 팀장님은 세 가지 다 갖추신 건가요? 네, 갖춰지고 있는 중이겠죠? 이런 자신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또 역량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은요? 우선 안전팀장이 되려면 일단 최소한 7년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 분야가 정말 다양하게 많은 만큼 최소 3, 4, 5가지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온산 재련소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험 중요하죠. 아, 어찌 보면은 이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약간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되게 뻔뻔하게 우리 새내기 팀장님 두 분이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뽑아볼까요? 이제 점점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본인은 팀의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예요. 지금 어쨌든 팀장님이 되신 지 어쨌든 두 달 정도 되신 거잖아요. 네. 그래도 길게 보면 난 앞으로 이런 리더가 되고 싶다. 김성립 팀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고려아연의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핵심은 온산 재련소 안전팀과 생산부서 모든 팀의 역량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 팀원 모두가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방향성에 맞는 핵심 성과를 계획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근무자분들이 아연 습식 재련의 명장, 전문가가 만들게 되었을 때 저희 트로이카 드라이브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팀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수장이 되고 싶다. 네. 좋습니다. 팀장님은요? 적재적소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더
영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팀장이 되고 싶고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전부 다가 만족할 수 있는 팀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두 분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리더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짜자잔! 네,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두 분. 네, 옆에, 옆에. 뭘까요? 열어보시죠. 네. 기대를 갖고 선물인가? 우리 팀원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롤링페이퍼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네, 지금 목소리 떨리시는 거 보이세요? 네, 저 몰랐었거든요. 근데 감동을 받으신 것 같은데 눈물은 안 흘리시는. 네. 아, 네. 이런 롤링페이퍼를 통해서 진짜 두 분이 어떤 팀장님인지 이게 보여요. 네. 네. 영상편지 가셔야죠. 네, 우선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글귀대로 믿고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소통하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팀원 사랑합니다. 일단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믿고 따를 수 있고 힘들면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 화이팅! 네, 좋습니다. 아, 정말 훈훈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정말 오늘 두 분 팀장님 덕분에 저는 정말 열정, 에너지 뿜뿜! 네, 기를 받아갑니다. 저 송글송글이도 우리 고려아연 두 분 응원할게요. KG Q&A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